가깝지? 네, 찾아봤어? 그럼! 아주 맛있는 맛집을 알아냈다고. 여행은 뭐다? 쎄! 형님! 여기 한 명 더요. 와, 낯설한 장 멋있다. 내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뭔 줄 알아? 우리 마음이 오늘따라 좋네. 평상시에도 이러고 다녀. 이거야. 어, 그거 일성업본 돈까스 선배? 어, 팀동생! 와, 진짜 최고의 선배. 우리의 과를 뒤집어 놓으셨다. 와, 진짜 최고의 선배님. 이게 재밌어? 너 몰라? 언제 비행하는 거야? 알아서 걸어놔. 머리 아파? 응. 나 바람 좀 쐬고 올게. 취한 것 같네. 오랜만에 애들하고 여행도 오고.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면 좋을 텐데. 무슨 특별한 일을 원한 건 아니었는데. 저기야! 뭐야? 진짜 빠진 거야? 저기야! 오바했던 낯설 때문인지. 차가웠던 물 때문인지. 심장이 두근거렸다. 완전 좋아. 승민, 될 거지? 진짜? 응? 좋았어. 곧 졸업도 하겠다. 술 먹고 지금 가랴! 지금 가랴! 지금 가랴! 지금 가랴! 지금 가랴!
나 미쳤으면 하다하다 오래 있었잖아. 근데 이거 내 다 젖었어? 왜 나 혼자 누워있지? 꿈인가? 누운 거 아는 것 같았는데. 너무 순수한데? 설마 이놈? 해리 해리 어디야? 아 나 여기 우리 바닷가 앞인데. 바닷가? 어쩐지 한참 찾았네. 아 누나 빨리 와. 아 몰라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. 우리 네 짐 챙겨서 숙소 앞에 도착했으니까 보내준 주소로 잘 찾아서 와. 응 빨리 갈게. 조심히 와. 아니 어디 가는 거야? 몰라 근데 숙소 진짜 좋다. 무슨 인어야. 판타지도 아니고. 아씨 장나연이 괜히 인어 얘기해서. 제가 드디어 미쳤나봐. 완전 그런 것 같은데? 야, 너 괜찮아? 안 추워? 아, 무슨 일이야? 이제 하다하다 바다에서 그냥. 아니 누나 뭘 무서워하잖아. 역시 술 먹으면 눈에 뵈는 게 없다더니. 아, 나 추운데. 방은 어디야? 아, 우리도 좀 전에 왔어. 우리도 아무도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지. 아이씨, 몸도 잠겨있어서 수건도 못 썼겠네. 어디 다른 건 없나? 너 무슨 일 있었어? 술 한 잔 어때? 아니 그게 아까 내가 뭘 아는 것 같았는데. 엄마? 한참 찾았네. 어? 수건 어디서 났어? 어 들어가서 2층 끝방이요. 안 받아요? 아, 네. 혜리야 이거 자꾸 야 이거 이거 부셔지는데? 야 네 짐 되게 무겁다고. 하, 드디어 살 것 같다. 아 괜히 섞어 먹었어. 그나저나 여기 사장 대박 주는 잘. 아니 솔직히 인정. 나 아까 보자마자 술이 확 깼잖아. 현실감 없는 캐릭터야. 맞아 맞아. 얼굴도 잘생겼지? 키도 크지? 게다가 여기 사장이라니. 나이도 별 차이 안 나 보이던데? 명예인 위치까지? 완벽. 형님으로 모셔야겠네. 야. 어? 만졌다고 해서 사람이 좋아질 수 있어. 응? 뭘 만져? 단순한 스킨십 하나로 사람이 좋아질 수 있는 거냐고. 그러니까 이렇게 널 만지고 막 내가 너 이렇게 안으면 너 좋아질 수 있어. 아 누나 왜 이래? 스킨십을 해가지고 마음이 생겨서 좋아질 수 있지? 난 충분히 가능. 그런가? 일반적으로는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스킨십도 하고 싶고 그러지 않아? 스님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. 언제 이렇게 컸을까. 여튼 순간적인 감정일 수도 있으니까 테스트 같은 거 해보는 거 어때? 무슨 테스트? 아니 막 두 번째 스킨십을 할 때도 마음이 막 콩닥콩닥 거리는지 확인해보는 거지. 에휴 저 엄마 아니랄까. 아까 그 남자 맞는 거 같다. 또 뭐가 맞아? 아니 아까 내가 홀딱 젖어서 왔잖아. 그러고 보니까 아까 사장님도 젖어 있었잖아. 그리고 비현실적이게 잘생겼었어. 사장님도 존잘남. 아니 아까 내가 바닷가에서 산책을 하는데 어떤 남자가 옷을 그대로 입고 바다에 들어가는 거야. 헐 설마 자살 시도? 모르겠어. 아무튼 내가 너무 놀라서 뛰어가서 무작정 껴안았는데. 아, 껴안았다고? 껴안아서. 그래서? 근데 그 다음이 기억이 안 나. 하, 싱겁다 우리 애리. 근데 확실한 건 그 남자가 내 허리를 감싸놨는데. 허리를 감쌌다고? 그래서? 막 두근거렸어.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는 그 사장님이시다. 그런 것 같아.
아이 둘이 아주 소설을 써라. 아 긴가민가 했는데 아까 얼굴 보니까 진짜 확실하게 기억이 났어. 접수 완료. 뭘? 우리 사장님. 언제부터 우리 사장님이야? 넌 형님이라며. 난 그냥 형님이고 우리 형님 아니잖아. 좋았어. 사장님 앞으로 인어왕자라 칭한다. 에이 유치해. 원래 애칭은 유치한 법이거든? 주접긴 또 시작이야. 인어왕자라. 대리 너 양양 와서 인어왕자랑 썸 타는 거야? 아 무슨 썸 썸이야. 그냥 술 취해서 꼬장 부린 거지. 그래도 조심해. 사람이 아닐 수 있어. 아우. 야 너네 둘 다 막 나가는 거 아니야. 야, 나도 별로 관심 없어. 너가 더 막 나가잖아. 아니라고. 앞으로 말 없이 바닷가 가기만 해봐. 아. 저기 아까 바다에서 사장님 맞죠? 아, 아니 저는 나쁜맘 먹고 바다에 들어가시는 줄 알고 그래서 뛰어들다가 제가 술 냄새 많이 나던데. 아, 근데 누구나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. 본인 몸부터 챙기셨어야죠. 아, 네. 됐어요. 네? 별일 없었으니까. 갑자기 정신 잃은 건 죄송해요. 괜히 감기 걸리지 말고 빨리 쉬어요. 아, 아니 근데 손 대신 마세요. 방금 뭐야? 잘생기면 다냐? 아씨 아프잖아. 완전 너무해 진짜. 근데 이번에도 이상해. 왜 괜히 열이 나지? 설레는 것처럼. 아니야 나도 화났다고.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그냥 쌩하고 가버리냐? 사장님이 여기 누워 있어. 한번 만져볼까? 와 씨! 와! 뭐야? 왜? 어 나야? 와 씨, 뭐가 나야? 왜 그래? 아니야, 너 자. 춥다. 잠깐, 진짜 잠깐만 기다려. 네, 그쪽 바닷가요. 부탁드립니다. 날씨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길까 봐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한참 찾았네. 아무리 봐도 수상하단 말이지. 나 여기 아니고 숙소를 잘못 잡았어. 그러면 지금은 기회 아니야? 뭐가? 진짜 숨기는 게 있나? 그럼 어떻게 고치나요? 나를 위한 시간 라이프타임.